이번에는 제가 한번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이런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마라 라는 게 있을까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나에게 정말 해롭다. 나눠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황주연이라고 있어요. 살인사건으로 11년째인가 이렇게 수배 중인데, 죽었는지 성형수술을 했는지 어땠는지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남자분인데, 황주연 씨라고 있는데, 그분은 얼굴이 완전 비대칭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는 미녀도, 미남도, 미인도,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일 수는 없습니다. 좌우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제 평균적으로 그래도 눈썹도 다 우리 보면은 다 약간씩은 틀리지 않습니까? 좌우 눈썹이.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아 넘어가고 거부감 없을 정도의 약간의 비대칭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아주 잘생긴 영화 배우도 그렇지만 확연하게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할 정도로다가 사건과 사고가 아닌데 그 비대칭으로다가 된 사람은 흉폭해요. 잔혹한 강력범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 비대칭. 대표적인 예가 황주연이란 사람입니다. SBS 그 알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얼마 전에 보다가 이거는 내가 한번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내가 PD님한테 이건 내가 주제를 드린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얼굴이 완전 비대칭인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그렇게 비대칭인 사람은 참 좋은 운명을 타고날 수가 없어요. 인생이 비대칭이다 이겁니다. 극과 극이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예. 본인 얼굴을 봤을 때, 나 약간 아, 비대칭인 것 같은데. 그런 건 나도 비대칭이고, 다 비대칭이에요. 우리 PD님도 비대칭이고, 미스코리아 진에 당선되는 젊은 아가씨들도 정확히 놓고 보면 완벽한 대칭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한 가지. 사람이 목소리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꼭 얘기의 발성을 제대로 해야 될 때도 목소리를 속삭이듯이 하는 사람은 남녀 공통적으로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내숭덩어리고 속과 겉이 틀려요. 쉬운 예로, 목소리 크고 욕 잘하는 사람은 좀 포악스럽다고 할지 몰라도 남 등치는 일은 잘 못해요. 욕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듣기에는 거슬리는데 그만큼 자기 감정 표현이 진솔한 거예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근데 그래서 여과 없이 필터링 안 하고 내뱉기 때문에 욕을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학자가 또 많다.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한다면 눈동자 학교, 뭐 갤럭이라 그러나 옛날 전자오락이 있어요. 오락실 뿅뿅뿅 하는 거. 그것처럼 눈동자가 너무 이리저리 굴리는 사람. 얘기는 하는데 사파리는 아닌데 이쪽으로다가 딴데 쳐다보고 자꾸 굴리는 사람은 속에 감추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렇게 표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런 걸 봤을 때 느끼죠?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반인들도 이 영상을 보고 한번은 의심해도 예. 뭐다 그렇다는 건 무슨 아니에요. 거래 관계로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면 굉장히 한 번은 의심하고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꼭 무당집 안 찾아오셔도 돼요. 돈 들어가잖아요. 무당집은 너무 힘들 때만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한 가지. 웃을 때 소리 내지 않고 이러고 마는 사람은 사랑을 해도, 남녀 간에 사랑을 해도요. 사랑은 대차대조표가 손익계산서가 아닙니다. 예? 그쵸? 마음으로 주고받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다 계산이 깔려 있고 자신이 헌신적인 사랑을 안 해요. 우리 미혼 남녀들이 상대방을 만날 때 활달하게 웃고 뒤로 자빠지듯이 웃는 남자든 웃는 여자든 그런 사람은 사랑을 해도 속된 말로 한마디 표현할까요? 아낌없이 주고 홀딱 벗고 다 줍니다. 몸을 벗고 다 준다는 게 아니고 헌신. 약간 예, 올인한다는 그렇죠. 거죠. 올인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한 가지. 눈두덩이가 너무 쑥 들어가고 서양인이 아닌 우리 동양인 입장에서 봤을 때좀 이렇게 뭐 진짜 동굴로 기어 들어가듯이 그렇게 움푹 패이는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 많아요. 현상 수배범 붙은 경찰청에서 붙여놓은 그 포스터를 쭉 한번 보시면 그런 유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여기 이런 데가 너무 난잡하게 난 사람은 포악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남녀 간의 만남을 놓고 볼게요. 여성 비하가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자꾸 곁눈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수줍어서 못 쳐다보는 게 아니고, 곁눈질을 하는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 많은 줄 아십니까? 결혼해서 살아도 새 서방을 옆에다 놓고 바람 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곁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그런 여자는 아무리 미인이라도 만나지 마십시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만날 때 그런 사람 아무리 잘생겼어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금속성을 띠는 사람이 있어요. 금속성? 예. 여자고 남자고 약간 좀 오해 안 하셨으면 하는데 네. 옛날에 그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금속성의 발음이에요. 네. 비음이 섞인. 근데 그런 분들은 그분은 이제 정치인이고 어쨌든 그랬으니까 뭐 좀 그런 쪽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네. 그 일반인이 금속성을 띈 사람은 좀 성격이 강하고 포악스러워요.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금속성 발음에 약간 쇠 갈리는 소리가 나면 거의 과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그 금속성 발음에 눈이 통방을 눈에 눈이 항상 붉게 충혈돼 있으면 속된 말로 얘기할게요. 서방 잡아먹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관골까지 광대뼈까지 붉어져 있으면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여자의 얼굴이 너무 사각이면 네. 네. 그런 사람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성공은 해요. 네. 그런데 와이프감으로는 안 좋습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네. 내가 진짜 어떤 사람 하나 비난해도 될까요? 네. 지금 윤미향 의원? 네. 와인 파티의 주인공? 네. 사각공주죠? 성격 좋습니까? 인간성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 애가 그래서 텔레비전 같은 걸 보면서도 일반인들도 그런 걸 주의 깊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관상을 보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남자들이 여자 만날 때 연애 경험이 많고 소위 그런 사람들은 아는데 얼굴이 항상 불그스름하게 홍조를 띠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복숭아 빛깔, 도화빛으로. 그런 사람은 잠시 엔조이 상대로는 모르지만 그 부부의 연을 맺는 거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끊임없이 따르고 바람기가 많아요. 그리고 여자들 눈이 너무 촉촉히 젖어 있으면 우수에 차 있는 것 같아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보호 본능이 들고 감싸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은 색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람기가 많다고. 저기 두서 없이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점사를 뭐 다년간 보고 사람 관상을 보면서 느낀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